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4강 2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높이기는 마법고양이 루이 씨가 담당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띵코브. 우리 전체 서브를 잘 쓰죠. 띵코브.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자, the word. 자, 단어인, 자, 동격의 구조예요. 사실상. 콤마가 없지만. 자, 그날 단어의 normal. 일상적. 자, 일상적이라는 단어를 in many different, 많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해. 자, usual은 보통. 자, 그 다음 기대되어진. 기대되어진. 자, 기대되어졌다고 사용하든가, 혹은 average, 평균. 자, 평균, 의미, 혹은 common, 흔한. 자, 그리고 일상적. 일상적이랑 똑같으니까 정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정기적. 자, 그 다음 옵티멀까지. 자, 이상적. 자, 이렇게 단어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단어 뜻이 많단 말이에요. 자, operating, 작동. 자, 작동, 장동이에요. 작동이죠. 자, 작동은 일반적으로, 자, 보통 의미하는데, 그래서 operating, 자, normally, 자, normally까지 이렇게 묶어야 되겠네요. 자, operating normally까지. 자, 일반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보통, 자, 빈도부사 나왔죠. 빈도부사가 BD, JOD, 일반동사 앞에, 우리 일 앞에 썼습니다. 자, 의미하는데 단수. 자, without problem,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자, trouble에서 문제예요. 문제가 시작되게 되는데, 자, when 시간절이죠. 자, 우리가 associate 할 때, 연상. 연상할 때, 자, normal이라는 단어를 associate는 전체서 with 써요. 자, 뭐뭐 함께, 자, common, 흔하거나 혹은 기대되어진 것과 함께. 자, as in the case, as의 뜻은 여기서 뭐뭐처럼이겠죠. 자, 뭐처럼이냐면 in the case, 자, 상황인데 of age related change.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분사가 change 수식해주고 있어요. 노화와 관련되어진. 자, 우리가 노화와 관련되어진 변화의 경우에 comm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문제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자, many 주어죠. many of negative changes. 자, many니까 복수가 들어갔고요. 자, 많은 부정적 변화들은. 자, associated도 앞에 나오는 변화 수식해주는 과거분사예요. 자, 아까도 나왔으니까 연료되어진. 그래서 increasing age. 그럼 나이가 증가하는 것과 함께. 자, 그 다음 for example 삽입절이죠 또. 자, 실제 주어는 many가 주어였고요. are considered 수동으로 썼어요. considered는 고려되어진다. 되어진다. 아, 발음이 내가. 고려되어진다. 자, normal, 정상인 것으로서, 일반적인 것으로서. 자, 왜냐하면은, 자, 데이가 말해주는 것은 아까 여러 개였죠. 많은 부정적인 변화죠. 이 변화들. 자, 변화들은 나이와 함께하는 변화예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so common, 너무나 common, 흔한. 자, 흔한 거, 구일이 왜 들어오죠? 자, 흔한 것으로서 이해되어져. 자, the same is true는 이거 수거적인 표현인데 마찬가지다. 자, 마찬가지인데 for chronic disease at older age에서도. 자, 그러면 chronic은 만성적인. 자, 만성적인 질병인데 at 어디에서? 나이 많은 나이에. 그러면 늙은 나이에 일어나는 만성적인 질병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그냥 마찬가지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런 것이 잘못 이해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자, 대부분의 elderly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자, people 주어고요. 자, have multiple은 다양한. 자, diagnosis는 진단들을 가지고 있고. 자, 그리고 실제 주어 한번 더 넣어볼게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까 elderly people이 주어였죠. 자, on several principles. 자, on은 여기서는 뭐뭐 하고 있다는 뜻이요. 자, 그러면 몇몇의. 자, prescription은 처방.
처방을 받고 있는 뭐뭐 중이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on ing 뭐 upon ing 계속 뭐뭐 하는 중이다 뜻이에요. 여기서는 자, this is open scene. 자, this를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것은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죠. 자, this는 노화에 따른 질병 증가. 자, 노화에 따른 중병 증가는 seen 보여지는데 as는 뭐뭐로서요. 자, normal 일반적인 것으로서. simply 삽입적으로 이어고요. 단순히 또 because 접속사 주의하시고 왜냐하면 자, it is so common 이시 말하는 것도 디스예요. 노화에 따른 질병의 증가가 너무나 흔한 일이기 때문에. 자, 의사들은 종종 perpetuate 영속시킨다라는 뜻인데 영구적으로 각인시킨다. 자, 영구적으로 각인시킨다 말은 영구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바꾼단 말이에요. the misconception 잘못된 개념. 이 잘못된 개념을 자, by ing 함으로써죠. 그러면 설명 함으로써 자, diagnose 진단 자, 진단을 뭐뭐로써 설명함으로써요. 자, it's just part of aging. 자, 그것은 단지 aging 명사죠. 노화의 부분이에요. the price는 여기서는 가격이 아니고 대가. 자, 될까 안 되네요. 대가인데 그래서 대생략 구조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대시 생략되고 설명 들어가는 형용사 처리입니다. 자, 어떤 대가냐면 we pay for. 자, 우리가 지불하는 for 전치사 뒤에 명사 동명사 처리했죠. 전치사의 목적어. 자, 사는 거에 대한 so long 너무나 오랫동안 사는 거에 대가일 뿐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함으로써 어떻게 영구적으로 이 잘못된 개념을 각인시킨다 일반 사람에게. 자, 우리는 기대해요. expect. 자, older folks expect a to b로 썼죠. a가 b하도록 기대. 자, 나이 많은, 자, 포커스는 사람들. 일반적인 뭐 친구나 사람들을 포커스라고 해요. 자, to 뭐 하도록 have these disease. 이러한 질병들을 가지도록 기대. 당연한 일이라고. 그러나 안 된단 말이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가야 되겠네요. 자, 그러나, 내용 바꾸는 게, 그러나 이유가 여기가 주제문이겠죠. 그래서 주제문. 자, by definition, 정의. 자, 정의에 따라서, 의해서. 자, 질병이란 것은 is not이에요. 여기서 일치 불일치 문제 주의하셔야 돼요. not normal. 일상, 정상적인 게 아니야. 자, in the sense. in the sense 하면은, 어떠한 감각에서. 또한 감각이요. 어떠한 감각에서. 어떤 감각이냐면, that it represents it은 이 질병이. 자, represent는 대표. 대표. 대교야. 대표한다는 점에서. 자, the disconnection. 이것도 빈칸에 기낼 수 있겠죠. disconnection, 빈칸. 주의하시고요. 자, disconnection은 단절. 단절을 의미한다는 거에서. 자, from proper functioning. 적절한 기능. 적절한. 와. 적절한 기능을 단절시킨다는 거에서. 자, normal. 자, 일반이라는 것은 이 단어는 아마도 actually 삽입절이고요. 자, be 동사 원형 쓴 거예요. 자, actually는 사실상. 자, be worse than. worse면은 여기서는 비교급이죠. worse에. 더 나쁘다. 자, 더 나쁜데. 자, than 뭐보다 aging. 노화. 노화보다, 동화보다 나쁜 거 아니고 노화보다 나쁘다는 거예요. 자, 노화보다 나쁜데 in 어디에서? in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니까 how it is used 그래서 어순이 의문사 주어동사로 들어갔죠. 간접의문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어떻게 이 노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지에 있어서 잘못 사용하면 뭐다? 그냥 노화보다도 나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좀 약간 좀 과학과 그리고 건강, 철학까지 좀 결합된 지문이라고 머릿속으로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자, 노멀이라는 단어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 중의적인 의미를 의학에 노화를 설명하거나 질병을 설명할 때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한 거예요, 노멀이에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질병의 의미를 퇴색화시켜서 디스커넥션을 만든다, 단절성을 유발시킨다. 그래서 사용하지 말자를 약간 내포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내려가서 보시면은
우후 I'm normal 이라고 하지만 이게 정상이라고 하지만 비정상을 내포하듯이 normal이라는 단어 사용을 의학에선 자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를 PK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어의 중의적 사용 가능성에 따른 문제점.